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모습을 왕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라고 일컬어져요. 오므리가 왕이 돼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끌어가지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아주 유명한 왕이지요.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부인이 이세벨, 엣발의 딸 이세벨입니다. 그두 사람이 아내가 결혼해서 아주 나라를 말아먹어 버립니다. 완전히 없애 버립니다. 그 큰아들이 아하시야입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중병 걸린 뒤에 파리 왕한테 찾아가 가지고 싹싹 빌다가 엘리한테 혼쭐나 버린 왕. 아하시야가 죽고 나서 후사가 없어 가지고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람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남쪽에도 여호람이 있어요. 네, 같은 학렬에서. 그래서 저 뒤로 가면 갑자기 요람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둘다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저 표에 있는 대목을 보다가 왕들이 헷갈립니다. 이름을 두 개씩 들고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어디로 가냐면 남쪽 유다의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으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네명 성군이 있어요. 이네명 성군 가운데 두 사람이 아사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사밧이 저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이게 남유다로 북쪽의 망조가 따라 들어오게 되는 아주 묘한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관계 때문에 1장서부터 열왕기상 20장부터 시작된 전쟁의 역사가 저 도표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아달랴와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야 또는 여호아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아달랴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그 밑에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아달랴가 잘못 들어가 있네요. 아하시야 밑에 요아스고요. 아달랴는 여왕입니다. 잠깐의 여왕, 섭정을 하게 됩니다. 아하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가 섭정을 해요. 그러면서 왕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왕족이 다 없어질 만큼 죽여버리는데 요아스의 고모가 저 어린애 하나를 끌어안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느다랗게 한 줄기 왕조가 연결이 돼요. 그 사이에 왕의 계보를 선호하다 보니까 아달랴가 저기로 들어가는데 여호람의 아내로 되어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달랴가 그 밑에는 아달랴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잠깐에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었던 사람 아달랴이고요. 그 뒤로 요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 저 도표를 머릿속에 그냥 두시고요.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장의 시작은 모압의 배신에서 시작합니다. 모압은 롯의 후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갔던 롯의 두딸 중에 하나, 롯의 후손인데요. 아합 시절에 아합이 워낙에 강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지요. 오므리 왕조에 그 아합이 워낙에 강하니까 조공을 바치고 있던 왕이에요. 근데 아합이 죽자마자 아 이제는 개털이네. 그건 조공을 안 바칩니다. 조공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뭐 약자가 강자한테 붙이는 뇌물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국제 무역의 한 방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무역이 끊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역의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냐?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옷 만드는 재료가 모압에서 다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합이 죽자마자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하시야, 족보 기억나시지요? 아합과 이세벨의 큰아들. 이 사람은 그냥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괜찮아 하고는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후사가 없이 죽고 나서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가만 보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모압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되겠다 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여호사밧하고 여호람하고는 어떻게 되지요?
자기 누이인 아달랴의 시아버지지요. 사돈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자꾸 남유다가 원치 않는데도 개입을 하게 되는, 참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처음에는 열왕기상에서는 사돈인 아합이 요청을 해서 그냥 뭐 사돈이 요청한데 어떻게 합니까? 사돈관계는 맺어놨고,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래서 선지자 말 무시하고 전쟁 치르다가 사돈이 죽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선왕이라고 하면서도 선하다라고 평가받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인정 때문에, 사람의 정 때문에 똑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남유다에게도 골칫덩어리예요. 동쪽, 남유다의 동쪽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나라가 모압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모압이 자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혼자는 힘든데 힘이 센 북쪽의 오므리 왕조가 나서서 사돈인데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대발합니까? 옛날에 배웠는데 배운 대로 안 합니다. 그건 7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쉽게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싸워줄게. 그리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자, 이제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모압의 북쪽을 치고 들어가면 사해를 건너서 사해 밑으로 해서 모압의 북쪽을 치고 들어가면 가장 길이 빠른데 모압이 그 북쪽에 있는 나라를 막느라고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작전 계획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호사밧 남쪽 유다의 왕이 짜낸 계획이에요. 그래서 남쪽으로 돌아갑시다. 남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쉬운 이유는 그 남쪽에 모압 남쪽으로 에돔이 있는데 에돔이 유다에게 꼼짝 못하고 오금절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에돔까지 묶어가지고 3개국이 연합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묶어서 남쪽에서 치고 올라가면 북쪽은 성이 있지만 남쪽은 성이 없으니까 모압을 한 방에 골탕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작전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둘만 해도 힘이 좋은데 에돔까지 끼고 길을 터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고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9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며칠이요? 7일, 일주일 만에 군사와 가축에게 먹일 물이 떨어져 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급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보급품이 떨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쪽으로 가는 것보다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북쪽의 군대가 내려와야 되고 남쪽으로 가는 것은 광야길을 지나야 되고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또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더 많은 물이 필요한데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작전 계획이 잘못 세워지면 병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나서 유엔이 정한 국제법, 38도 선에서 선 긋고 움직이지 말자라고 하는 국제법 때문에 유엔군은 안 움직입니다. 근데 남한의 군대는, 우리 국군은 얼씨구나, 지금 인천 상륙작전에서 허리 끊어놨으니까 올라가자 그러고는 유엔군 사령관의 허락 없이 그냥 북진을 해버립니다. 38선을 돌파해버렸어요. 근데 미국이나 유엔 입장에서 보면 가만 내버려두면 남한의 군대가 전멸하게 생겼고 안 올라가자니 좀 마음이 그렇고 며칠을 망설이다가 그래 인천도 뚫었는데 한 군데 더 뚫고 북쪽으로 올라가자라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맥아더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올라가는 유엔군의 부대가 있었고 가운데는 국군이 올라가고 동쪽에서는 원산, 그때까지 놓고 있었던 원산 상륙작전을 성공을 시켜서 동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 북진했던 38선을 돌파했다가 뒤로 물러날 때의 이야기를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꽹과리 치고 오는 중공군의 인내 전술 때문에 우리가 밀려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핑계예요. 핑계하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배웠어요. 실제 전사를 찾아서 다시 보니까
맥아더나 혹은 트루먼이 결정했던 당시 유엔군의 전사를 읽어보니까 맥아더의 오판이 거기에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인천도 뚫었고 원산까지 뚫었으면 우리가 이기겠지. 뭐이 정도는 못하겠냐. 화끈하게 밀어버리고 아예 중국이고 소련으로 못 내려오게 한반도를 우리가 점령해버리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방금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문제가 생깁니다. 보급품을 조달할 길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유엔군의 보급품은 어디서 와요? 제일 가까운 게 일본이에요. 바다 건너서 부산으로 들어와가지고 낙환 그때 한국의 실정 속에서 기차로 서울까지 끌어올려서 거기서 양쪽으로 나누어줘야 돼요. 지금도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차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 당시에 차 시간으로 군용차실에서 그 많은 군대에게 실어줄 보급품을 끌고 겨울에 올라가야 돼요. 보급품의 통로가 너무 길어진 겁니다. 보급 부대가 힘이 든 거예요. 그 사람들도 먹어야지요. 가서 전방 부대에다 조달해줘야지요. 중공군이 보기에 아, 요거 아주 쉽구나. 중공이 어디로 쳐들어온지 아십니까? 유엔군 상대 안 하고 가운데로 밀고 내려왔답니다. 국군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로 내려와서 유엔군 양쪽을 끊어버립니다. 그 유엔군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뒤로 후퇴한 겁니다. 이내 전술보다 더큰 것이 보급품 조달 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작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래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이 보급품을 생각 안한 거예요. 얼마나 거리가 길어질지를 생각을 안한 거예요. 그리고는 야, 광야길이 있으니까, 에돔이 길 내주었으니까, 왕의 대로가 있으니까 거기로 천천히 올라가서 모압 남쪽을 쳐가지고 점령해버리자라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급품,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왕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언제 이들에게 전쟁하라고 하셨습니까? 연합군이 전쟁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 양태가 지금 이 사람, 여호람에게서 등장합니다. 일의 시작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계획으로 합니다.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광야길로 돌아서 에돔 왕이 내어진 그 대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된다라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시작되고 잘안 되니까 누구 탓합니까? 자기들이 오판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이러는구나. 그게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근데 또한 사람, 여호사밧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여호사밧에게서는 과거에 아합과 함께 했던 전쟁에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다가 자기가 실수했던 경험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찾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사밧의 이때의 판단이었습니다. 왕들은 엘리사라고 하는 존재를 아직 알지 못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왕들은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한 관리가 엘리사를 압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북쪽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선지자를 보통은 불러냅니다.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해라 그러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새 왕이 엘리사에게 쫓아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엘리사와 여호람의 대화 장면이 13절에 등장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십시오.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아합하고 이세벨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지? 요트에 앉혔다가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그래? 엘리사가 가시돋친 말을 던집니다. 근데 여호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새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붙이려고 합니다. 아직도 핑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반하장의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13절입니다. 예, 여기 엘리사가 그 적반하장격인 여호람 앞에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가 여호사밧 보고 참는 거다. 그도 이 와중에 선지자를 찾고 있던 여호사밧을 보고 그래 그 사람 체면 때문에 내가 참아주는 거야. 여호와 선지자 참은 찾은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하시지요. 검은 고를 켜면서 예언하라고 합니다. 검은 고왜 켰을까요? 여호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기 살기로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자기가 한 일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남 탓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남 탓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혈기로 말합니다. 분노로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절제되지가 않아요. 사울이 창지버 던지고 분기 탱천했을 때에 다윗이 뭐 했습니까? 악기 연주하고 있지요. 여기 검은 고는 뭐 예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은 고를 켜면서 그냥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는 여호람에게 새로운 작전 계획을 하나 줍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두라 이야기합니다. 건기였어요. 구름도 없고 비도 없는데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야 될까요? 안 파야 될까요? 개천을 파긴 팝니다. 아마 여호람 때문이 아니고 여호사밧이 엘리사가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부추겼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밤새 개골팝니다. 다음날 아침에 소제 드릴 때에 새벽기도 드리려고 나왔는데 분명히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었는데 에돔 쪽에서 남쪽에서 물이 넘쳐서 그 계곡을 그리고 그들이 파놓은 개천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3개국 연합군은 어때요? 물이 떨어졌었는데 물 마실 수 있는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광야에서 그 뜨거운 더위 속에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요. 근데 반대편은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드시려니까 별걸 다 어리석게 만들어버립니다. 모압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켜면서 보니까 쟤들이 연합군으로 온다는데 우리가 강력한 군대로 나가보자 하고는 철기갑 군대를 준비해놨습니다. 갑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 해가 쭉 떠오르면서 개천에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 때문에 물이 붉게 보이더라 이야기합니다. 모압사는 그것을 핏물로 오해를 합니다. 지들끼리 싸움 났나 보다. 물도 없이 힘들게 올라오더니 자기들끼리 싸움 났나 보다. 그래서 피가 강물을 이루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할 일은 뭐예요?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싸우고 죽고 엉망된 그곳에 가서 전리품 다 건져오자.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워오자. 그리고 갑니다. 노략하러 가자.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무장도 다 풀어 제꼈을 거예요. 뭐 물건 주우러 가는데 자기 몸에 있는 갑옷까지 있으면 물건을 많이 집어오지 못하잖아요. 이 당시에 철갑옷을 입으면 보통 철갑의 무게가 40kg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제대로 된 행군할 때이 행군 배낭만 40kg래요. 거기다 이런저런 무기까지 얹어 한 80kg까지 중화기 중대는 메고 다닌다는데 기본 무장이 40kg거든요. 배낭 짊어지는 게. 그 정도로 몸에다 입고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다른 물건 더 집어오려면 배낭을 다 비워야지요. 몸을 비워야지요. 오판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3개국 연합군에게 갑니다. 전쟁은 아주 간단하게 끝나요.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한 사람들이 그들을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마무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모압 왕이 3개국 중에 남쪽과 북쪽은 사돈지가 아니고 하나만 아니잖아요. 에돔에게 한번 가보자라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해버립니다.
길게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도. 700명 데리고 돌파하려다 실패했다. 뭐 그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냥 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전쟁이 잘안 되니까 자기 성으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자기 수도로 돌아갑니다. 모압의 수도로 돌아가서 적이 막 쫓아오고 있는데 성 안에 들어서 문을 잠궈놓고는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 다음 왕위를 이어갈 맏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각 떠서 죽여버려요.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전쟁을 역전시켜 주겠지. 근데 신이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성 밑에까지 따라왔던 이스라엘 군대가 그 모습을 보고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 저렇게까지 막 나가는구나. 저 사람들 건너서 뭐 할까 하고는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전쟁이 누구를 점령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맏아들 중에 인신 제사를 보면서 전쟁이 그렇게 우야 무야 끝나버리는 묘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원하건 원치 않았건 정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들을 야단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3장 이후에 엘리사 이야기가 조금 더 길게 나오는데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바른 정치권으로 드러났는데 정치적인 색깔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그 땅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비단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약한 자들만이 아니라 타국의 장군에게까지도 우리가 사는 나만의 이야기까지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요. 그 엘리사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제가 진행하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감사의 제목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할 내용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불평거리를 찾아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호람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았던, 내가 하지 않았던 무계획한 일들에 대해서는 추호의 반성도 없고, 앞에 무릎구름도 없이 끝까지 원망하다 끝나버린 여호람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앞에 감사의 제목이 더 많이 있습니까? 불평이 먼저 쏟아져 나옵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보아도 먼저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무엇을 보아도 불평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 신앙 공동체가 모여 있는 자리, 어떤 모습으로 하건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가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불평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람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하나님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결국 여호람 뒤는 예후입니다. 그의 신하가 군사 쿠데타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것이 열왕기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 모습을 한번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같이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힘겨울 정도로 하나님은 그 땅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람의 그 불평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북쪽의 선지자였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언제 하나님이 죽이려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전쟁하러 나갔다가 급장 나놓고요. 철부지도 그런 철부지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든, 내가 어떤 모양으로 하건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물 주시겠지. 예, 주실 겁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그 물을 마시려면 비도 올것 같지 않은 땅에 개천을 파는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구름도 없는데 이 밤새 여기다 땅 파가지고 뭐 하란 말입니까? 또 원망했다면 그들은 물못 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물 마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상황이 이게 아닌데요. 비구름이 없는데요. 바람도 없는데요. 밤새 어디서 바람을 불어서 정난을 여기까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이유되고 원망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아, 저게 되는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지만, 우리에게 물을 준비하시지만, 더불어서 순종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십시오. 그래야 아침에 내려주는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엘리사 한 사람, 여호사밧 한 사람 말입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여호람처럼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면, 과거의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아합과 했던 그 잘못된 행동 깨닫지 못하고 또 전장터에 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불평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가 이 정치 무대에 등장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개천을 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무릎 꿇음이 이 군대를 살려냈습니다. 엘리사의 말처럼 여호사밧이 정신 차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군대는 바알 신앙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그 군대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사밧을 보아서 너희들에게 이 일을 행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이야기하실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내가 너한 사람 보고 너 때문에 내가 일하고 싶다. 그한 사람이 되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들 불평하던데요. 다들 원망하던데요. 모여보니까 다들 궁시렁거리고 있던데요. 그들은 그렇다 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여기 오게 하려면 딱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 봐서 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한 사람 말입니다. 내가 고독동에 은혜를 펼치고 싶은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내가 너 하나 때문에 해보고 싶다. 내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다 개독교 소리 들어도 대한교회 하나 보고 일하고 싶다. 내가 다 자기 유익에 눈 멀어서 그 땅에 나가서 자기 것 찾고 뛰어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릎 꿇고는 너한 사람 보고 내가 일하고 싶다. 그한 사람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건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호람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원망하고 있어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한 사람이면 밤사이의 물을 우리 앞으로 끌어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한 사람의 모습이 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한 사람의 헌신이 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의 생수를 끌어다 놓을 수 있는 그 청지기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세 곳을 하나씩 불러드리며 그것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